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에는 안을 수정해 재협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나란히 저출생 대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책 경쟁을 본격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빠도 유급 한 달에 출산 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대출하고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지만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같이 밝히고 이는 핵실험장의 전반적인 상태 관리에 북한이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애플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 강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35% 올랐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도 각각 0.88%, 0.54%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소 포근한 날씨 속에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많게는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눈비 구름이 지나간 뒤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